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HSD 엔진, VTEC, TCK, TSE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SD 엔진입니다. 3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컨센서스 하회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3분기에 인식될 예정이었던 일부 엔진의 납기가 4분기로 이연되면서 발생된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진행률이 아니라 그 납기 시점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엔진 사업의 특성상 이는 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4분기에는 하락폭을 그대로 만회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분기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이 이연되는 와중에도 수주는 급증했습니다. 3분기 수주도 5천억이 넘는 수주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현재 2조 8,500억 정도의 수주잔고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 수주 모멘텀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연말 중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서 카타르 LNGC 수주를 이루게 되면 해당 호선의 엔진은 내년 1분기 중에 동사 발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하나 임팩트 인수가 공정의 심사를 거쳐서 완료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용 엔진을 시작으로 해서 그간 진입하지 못했었던 에탄올 이 시장에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사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뿐 아니라 중국의 주요 조선사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향후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 VT인데요. 올해 1월에 출시된 리드샷 라인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연결 실적 내에서 50% 비중의 사업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리드샷 라인 출시 후에 열풍이라 불릴 정도로 품절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이에 따라서 컨센서스 크게 상회했습니다. 상사 이래 최고 실적 달성했고요. 지금 신제품 리드샷의 강한 수요로 인해서 일본향 매출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견인되고 있고 1분기에 반기 매출까지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리드샷 매출만 놓고 보자면 2분기에 35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 155억 원으로 4배 이상 상승했고요. 기존에 100샷에서 700샷까지 있었는데 여기에다 500샷, 800샷, 1000샷까지 지금 그 구성을 늘려가고 있고요. 프로시카 니들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콜라겐 니들까지 지금 제품 구성은 계속해서 늘려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현재 이 니들샷의 저함량에서 이용을 해보고 좋으면 고함량으로 이동하는 지금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S 계속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국도 주요 매출처 확장되고 있습니다. 면세나 온라인 H&B 쪽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2배, 3배가량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면세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면세 전용 라인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좋아서 인당 한 개로 구매 제한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캐파가 돼서 구매 제한 늘릴 경우에 추가적인 확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올리브영 채널 공식 입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리한 계약 구조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실적 성장의 추가 기대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가오는 4분기 실적도 1,000억 원 매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뭐 168억 원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만 5천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TCK인데요. 현재 메모리 감산에 따라서 동사 수익성 하락과 주가 조정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주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영업이 149억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3분기 초반부터 급격하게 이제 삼성전자 쪽 랜드 감산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열어보니까 랭서치 쪽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상당히 동사의 실적 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또 랩리서치의 애처 장비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8세대 V낸드 양산이 지금 본격화됨으로써 GCK의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 180억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메모리 감산 때문에 분기 실적을 감소세를 겪고 있는 여타 소부장 업체들과 달리 삼성전자의 8세대 V낸드 양산 확대, 거기에 랩리서치의 이 고객사의 점유율 확대 두 가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은 내년에도 회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액 2,800억 원, 영업이익 1,000억 단으로 크게 또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밸류도 역사적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 감산 영향이 반영되면서 11개월 트레일링 PBR이 2.3배 낙바텀 수준이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확인을 하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전략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